네, 그렇습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어록은 이분이 남긴 어록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고 이주일 씨가 정계 은퇴를 하면서 남긴 이야기입니다. 4년 동안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야, 아, 명언이죠, 이때. 이 말은 진짜 유명합니다. 네. 저도 기억하고 코미디였다. 와. 네.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주일 선생님의 의정 활동보다 더 유명한 말이죠. 예. 근데 왜 이런 말을 하신 걸까요? 네, 이주일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코미디언 최초로 국회의원이 된 분이에요. 고 정주영 H그룹 회장과의 친분으로 이 정 회장이 창당한 통일국민당 소속으로 정계에 입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동료 의원 누구도 이주일 씨를 반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료 위원들이 이제 이주일 의원을 대할 때 뭐 아무나 국회의원 되느냐는 식으로 대했다고 해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에게는 이제 이주일 씨는 영원한 코미디언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심지어는 다른 당 위원회 당선 행사장에 불려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이주일은 대정부 질문에서 장관하고 한마디만 해도 다들 웃기 시작해서 정치판에서 그 연예인 국회의원의 한계를 몸소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연예인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편견이 원래 다들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배우 출신의 또 국회의원들과는 또 사뭇 다른 대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 제대로 이제 대접받지 못한 느낌이라서 굉장히 좀 속상하고. 그래도 엄연히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정치인인데 코미디언 취급한 건 너무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유명세를 등에 업고서는 국회의원, 특히 비례대표로 된 경우는 거수기로 많이 생각을 한대요. 법안 상정을 해서 찬반 투표를 할 때 우리 당에서 이렇게 당론이 찬성이면 같이 찬성을 하나 던질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고요. 일단 정치를 오래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보통 이제 정치 기반이 또 있잖아요. 후원자들이 존재를 하고 그런 분들도 오래 정치를 할 생각이 안 하면은 그 사람한테 줄을 서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럼 후원금이 적을 수밖에 없고 후원금이 적으면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연예인 출신 정치인들이 사실 그렇게 자립하기가 쉽지 않죠. 네. 사실 이주일 씨는 14대 총선에서 원고 한 장 없이 청중들을 열광시키면서 당당하게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992년 정주영 대표의 대선 패배 이후 국민당이 와해되면서 민자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이러한 부친과 연예인으로서의 편견 때문에 이주일 씨가 의정 활동을 굉장히 어렵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아직도 회자되는 그런 어록이나 이런 걸 남긴 걸로 봐서는요. 분명한 족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도 코미디언 분들이 풍자 코미디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회에서 다, 여의도에서 다 우기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 결국은 이게 이주일 씨가 했던 얘기에서 계속 파생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전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화 중에 하나는요. 실제로 세비 2천만 원을요. 몬주의 영웅인 황영조 씨한테 준 사례가 있었어요. 네. 이주일 씨가요. 아, 그래요? 정확한 속내는 모르지만 여기서 일하는 나보다도 거기까지 가서 마라톤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리고 영웅이 된 당신이 더 훌륭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내용을 살펴보면 94년에 국회 교육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일간지가 선정한 국감 베스트 의원 5에 들 정도로 열성적으로 일을 했다고 하고요.